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 기능 중에서 제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혹은 이런 쪽에 워터마크, 즉 로고를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워터마크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바비 2021 버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라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을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엄청 간단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려드린 모바비 강의 중에서 제일 간단할 겁니다. 1초 만에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 편집할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집할 영상이나 워터마크를 만들 이미지도 같이 불러오시면 됩니다. 모바비가 이런 쉽고 편리한 꿀 기능들이 은근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크를 하나 불러왔는데, 평소대로 하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늘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구창을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로고 타입 보이시죠? 로고 타입 클릭, 그리고 로고 추가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러면 내가 불러오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 위치 있죠? 그 위치를 찾아서 그냥 클릭을 하고 열기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어떤 영상이든 길이 상관없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디어 빈에 불러온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고 타입으로 적용되지 않고, 내 영상이나 내가 저장해둔 곳, 바탕화면이라든지 파일로 저장해둔 곳 있죠? 그런 곳에만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걸 지우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PIP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고 타입에 들어가서 로고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불러왔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영상의 음성은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짤로 사용한다든지 말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예시 영상으로 하기 좋겠죠? 오늘 영상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